딱 들어. 이제 풀어볼 거다. 신시로 가정 이시 명다 오래 생리라 화나고 짜증나고. 응, 화나고 짜증나고. 응. 왜 화나고 짜증나? 알려줘도 몇 번 알려줘. 응. 몇 번 알려줘도 몰라, 엄마가? 그 누군데, 네가? 어? 동자. 동자야? 어? 동자야? 어? 장군 동자. 장군 동자야? 어? 승희야, 딱 잡고 지금부터 그 동자가 이따가 네 지킨 건 맞아. 어? 장군 동자는 맞는데 그 위에는 형아가 있어. 어? 있는데 그 형아의 심부름을 얘가 이때까지 했던 거야. 알았지? 그럼 동자 실컷 풀어서 어떻게 할 건지 판단 내고 짜증 내지 말고. 알았지? 실컷 놀아. 몸 풀어봐. 어, 누가 해서 와서 이렇게 잘 놀까? 물에서 왔는데, 내가 할아버지 따라서 엄마 니 지키고 있었다. 내 이름을 밝히려면 엄마 기도해라. 그지 동자야? 언니 온 줄 알겠어. 간이 간 줄 알겠어. 엄마 니가 신 이름을 아무리 웬다 해도 나를 몰라주니까 어떤 신 이름을 대도 내가 감흥을 안 했다. 대신 살라고 했으니까. 할머니는 명주자고 오고 할아버지는 너 지키자고 왔다. 네 몸주신이고 네 주장신이다. 그래서 성질이 어떤 데는 대쪽같게 만들었고 화날 때는 물불 안 가리게 했고 바른 일이 아니며 엉뚱한 일이며 참지 못하는 것도 나였다. 근데 엄마가 바로 안 쓰니까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오해 살 일 생기고 충돌 생기고. 아니야? 그래서 엄마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너 이름은 동자야. 엄마가 이때까지는 몰랐대. 이때까지 인연을 만나도 제대로 한번 조상도 못 풀어보고 못 보내드리고 다 매연 있는 상태에서 신굿이라고 이름을 짓고 했으나 신이 제대로 올 리가 있겠나. 이름을 짓다 보니까 조상들이 다 앞을 서는 거고 그 이름 끝에 허주들이 다 오는 거고 그래서 네 자리가 네가 그것만 지키고 막아준다고만 해도 너무 힘들었다. 혹시나 동자는 엄마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서 다 또 버릴까? 그래서 엄마 명도 못 지킬까? 너 심초사에서 온 너 아니냐? 죽을 고비고비 넘어갈 때 할머니는 명주자고 오고 우리는 지키자고 오고 다 험한 꼴 당할 때 엄마만 그래도 그 고비 자꾸 넘어가게 해주고 엄마 원하는 거 다 줬던 게 누군데? 그지? 감옥 갈 건 안 가게 만들고 그래. 그래서 동자가 많이 섭섭하고 화나고 짜증났다. 엄마 보면 불쌍한데. 응? 그지? 그랬던 거 동자야. 이제 엄마 기도한대. 차례차례 밝혀가자. 엄마 용기 주고 다시 엄마한테 제대로 된 꿈 주고 잠을 자도 좀 편하게 자고 이제 약을 먹어도 약발 받게 해주고 건강을 먼저 줘. 건강을 줘야 엄마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지. 용기도 생기고. 어떻게 엄마를 시켜서 갈 건지 얘기를 해야 할머니 도와주지. 열심히 하고. 내 거 아니면 다 버려. 그럼 집에 가서 동자가 버려. 할머니랑 같이 버리자. 다음 타 로버트. 그 꼬부라진 칼도 될 거 아니야. 그래, 알아. 그 가서 같이 하자고. 한번 도와줄게. 엄마를 통해서 네가 정리하고, 그지? 깨끗하게 해서 다시 출발하면 되지. 뭐 얘기해줘야지. 많이 빌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공들여서 하면 문 열어줘가지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잘했어. 자, 오늘날의 김씨 가정 이시명당 이정성 드릴 적에 조상님들도
오신다고 3일 정성, 하루 굿받고 가신다고 3일이다. 그래서 7일 정성이라 한다. 오늘날에 한만은 주상 한당에다 한을 풀고, 원만은 주상 원당에다 원을 풀고, 극락갈자 극락갈고, 시안갈자 시안갈고, 벌받을자 벌을 받고, 공 닦을자 공을 닦아 가실 때, 산신고에 맺혔거든 산신고도 풀으시고, 용신고에 맺혔거든 용신고도 풀고 가고, 선안고에 맺힌 거 선안고도 풀고 가고, 청춘고에 나 칠성고에 맺힌 거 낱낱이 풀고 가실 때, 이 자손들한테 남한테 살에 살 수가 없겠느냐. 상문이다 주당이다. 오늘날의 객사에 자꾸 사자에 따라드는 영산에 살수 오늘은 낱낱이 걷어갈 터이니 인신이자 신장이 몰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가정맹다 일체 살에 살수 거들어갑시다. 초지일간 일심이네 어제부터. 그래서 신에서는 너를 살리자 인연을 여기까지 짓고 오셨다. 지금은 이런 액살들 다 물려내고 신당에 가서 다 정리를 하고 할머니하고 물 한 그릇 뜨고 동작금만 딱 표적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해라. 알았느냐? 그래서 정성 드려. 그러고 나면 알 일 있고 소원대로 도와주고 막힌 물길 다 열어서 새롭게 지금부터 도와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마음이 개운합니다. 예. 미련이 많아요? 아이고 미련도 막 없습니다. 예. 속이 좀 시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봐오고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였고 그리고 그냥 제일 큰 거는 일단은 너무 깨운하고 눈도 맑아지고 이렇게 몸도 좀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한 거구나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제일 크고 그래 너무 선생님하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제일 커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본인도 신당이 있고 어머니도 신당을 모시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모녀간에 신당을 모시고 있기가 조금 힘든데 이제 막상 만나보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든 사례자든 어떤 신명이 와서 모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 어머니는 뭐 할머니라고 모셨긴 하지만 다 조상들이 앞을 섰던 거고요. 사례자도 마찬가지로 뭐 신명이라 이름은 받고 호명은 포패는 받았다 하나 어떤 분이 그 주력을 갖고 오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제자가 신굿을 서너 번 했다고는 하지만 조상 회원도 안 된 상태고 뭐 신명의 가리 조상의 가리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신굿을 하다 보니 모시긴 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거는 아예 조상이 너무 많이 앉아 계셔서 퇴송을 했고요. 오늘 조상 회원굿을 하면서 조상을 다 이제 가정마다 올려 보내고 회원을 해드렸고 제자한테 오는 조상도 회원을 하면서 주신이 계시니까 그래도 제자가 안 미치고 병신 안 되고 여기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 그 주신을 아직은 저 아이가 다 모르지만 마지막에 몸을 풀 때 왔던 동자 아기가 주신인데 그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명패나 도수를 알려주겠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배우면서 조금 바르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을 다시 찾아가면 기도를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한 건 그냥 경험을 했다 생각을 하고 아 이런 것도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도 하면서 신의 감흥이나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야 상자야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을 때는 여봐라 아이가 맞지? 회수 천왕대 천왕에서 길문 열어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부산도 바다고 다 바다래. 이 용신의 업으로 먹고 살던 집이고 용신을 많이 위했던 집이다. 김시관쟁이 이 업양으로 너한테 먹을록 입을록 주자고 왔으나 이 칠성의 명이 너무 없으니 이렇게라도 명성을 들여서라도 네 명 이어가고 네 복도 이어가고 네. 맑은 전기 줘서 네 신의 성불 주고 네. 그 다음 남는 명은 남을 살리자고 왔던 신명이 분명한데 너무 몰랐다. 오늘은 도당천왕 길문 열고 해수천왕 길문 열어 불사할머니 이렇게 잠시는 계시지만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네가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길 열어주고 동자에게 앞에서 도와줄 테이니 용기 가지고 기도 성성 잘 해라. 알았느냐? 오늘날에 이렇게 잠시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길 열고 자리는 잡을 때까지 할머니가 왕래하면서 이 전기를 다 넣으려면 적어도 100일은 걸린다. 그래서 100일 정서 궁에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차례차례 모르며 꿈에 선몽 주고 좌몽 주며 알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자. 알았느냐? 그렇게 일러줄 테니 그리 안에 성장하는 거.